시간 정제예요. 시간 정제. 이렇게 뒤에 시간의 정제가 있습니다. 일간이고요. 자, 일간 있고 이렇게 정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예요? 노출돼 있잖아요, 노출. 중요한 거는 천간은 다 노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숨기는 게안 된다. 내 것이라고 천명한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천명한 건데, 이거를 어떤 대상한테 천명했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이제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제 내 것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지, 시에 있는, 일지나 시에 있는 정제는요, 내 것이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남들한테 잘 드러내지 않는다. 연월의 정제는요, 당당하게 드러내요. 연월의 정제는 당당하게 드러내지만은, 일하고 시 있는 거는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금고까지 가야 있다는 소리예요. 일지의 정제, 시의 정제는요, 금고가 있어요. 함이라고 하죠, 함. 함이 있어요, 함. 그래서 그 함에 자물쇠가 치워져 있는 게, 일하고 시의 정제예요. 이거는 숨기려고 하지만 숨겨지지 않은 정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말년하고 연결이 돼 있죠. 말년 또는 이제 자식, 자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자녀들이 내 것에 욕심낸다.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내 재산,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에 관심을 갖는다. 이게 시간 정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에 정제가 투간되는데 비겁이 강하면은 자녀들이 내 재산 놓고 다툽니다. 노출돼 있잖아요. 말년에 노출되잖아요. 말년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 자녀들이 클 때는 내가 얼마만큼의 자산이 축적되어 있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말년에는 다 공개가 돼요. 다. 그래서 자녀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끔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정제는 미리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셔야 돼요. 내 부인에게는 50%를 준다. 아들에게는 뭐한 25%를 준다. 딸에게는 뭐한 20%를 준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한테 5%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해놔야 뒤탈이 안 생기는 게 시간 정제입니다. 그리고 또 뭐겠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자기 것을 챙긴다는 소리예요.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는 좀 억울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면요. 남들 다 먹고 나서 찌꺼기만 먹는 거랑 똑같아요. 치킨을 한 마리 시켰어요. 가족들이 이제 치킨 한 마리를 먹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딱 왔는데 닭다리는 이미 남들이 다 먹고 없어. 나는 이제 날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닭가슴살이나. 아들, 딸들이 닭다리 다 먹은 거예요. 좀 뒤늦게 내 것을 챙기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마인드는 굉장히 훌륭할 수 있습니다. 앞에 구조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내걸 챙기는 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물론 이제 실속은 좀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월간에 정제가 있어서요. 닭다리 많이 먹어요. 참 신기하게 통닭 먹을 때마다 닭다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년에 또 자산에 집착을, 말년에 돈에 집착하거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정제 중에서 정제의 끝판왕 시지 정제예요. 시지는 뭐라고요? 비밀스럽다. 배우자도 모른다. 이거 결국 나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지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비상금 만들면 된다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부남이 있다. 근데 그분이 시지의 정제가 있다. 비상금을 만들어도 절대로 안 걸려요. 절대로. 요즘에 은행에서도 또 무슨 계좌 만들어 준다고 하던데요. 은행에서 누구도 찾지 못하는 비밀 계좌를 만들어준대요. 나만 접근 가능한. 그 배우자가 아무리 공인인증서로 막 들어가도 모른대요. 그런 계좌가 있대요. 저도 말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죽고 나면은 그내 숨겨져 있던 재산이 드러나지,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잘안 드러나요. 이런 사람들은. 그 한창 비트코인 유행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USB에다 담아둔 거예요. 그 USB에 몇백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있대. 근데 이거를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 이제 그 USB를 볼거 아니에요. 그 USB 보고 이제 이거 비밀번호만 해독하면은 몇백억이 그냥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해독 못하는 것도 뉴스에 난 적이 있어요. 틀림없이 시지 정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또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연애를 한다 이러면은 절대로 내 애인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연애를 3년 했는데 아무도 내 여자친구가 있는 걸 몰라요. 연애를 3년 했는데 부모님은 맨날 너 언제 너 어? 언제 장가 갈 거니 이러고 막 핀잔 주고, 친구들은 너 결혼 안 했나 막 이러는데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한. 언제 공개가 된다고요? 운에서 천간에서 정제가 올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토일간인데 해시인 거야. 이게 정제예요. 언제 드러나요? 이민년에 드러난다니까요. 임수가 떴잖아요, 천간에. 비밀이 낱낱이 밝혀지는 거예요. 비밀이. 만약에 시지 정제가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무섭게 핀다는 소리예요. 뭐가 무섭냐면은 정제니까 알뜰살뜰이 다 챙겨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바람을 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시지 정제가 바람을 핀다는 거?
정제가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핀다는 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자리를 내 부인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꿰찬 거거든요. 혹은 다른 남자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재성을 여자, 내 사주에서 이제 부인 이렇게 보고요, 관성을 남자로 보는 성향이 있긴 해요. 물론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지나도 그 성향은 크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정제가 바람을 핀다? 정제가 대체된 거예요, 그 여자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죽고 나서 보니까 막 유산을 이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재산 분쟁까지 붙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시에 있는 정제는요, 특히나 비겁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법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비밀이, 예, 비밀이 굉장히 그 알부자예요. CG 정제는 알부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나는 비상금으로 1억이 있는데 그 집에 가족들이 막 100만원 없어서 쫄쫄 굶어도 절대 그 비상금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정말 무서운 게 CG 정제예요. 딱 자기 거, 이거는 오로지 내 거,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자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CG 정제가 있는 남편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 월급이 온전하게 나한테 다 들어온 지 그 한번 보세요. 분명히 뒤에서 돈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정제는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능력, 셈, 숫자적인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해서요. 그게 계산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특히 정제는 결과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 결과가 뻔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제예요. 그래서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거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당연히 나랑 안 사귀겠지? 그러면은 고백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얘는 나랑 안 사귈 거니까. 근데 정제가 없고 식상만 있으면요, 그런 거 예상 안 하고요, 그냥 들이대요. 예상이 안 되니까 그냥 무대포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백을 했더니 된 거예요, 연결이. 정제들은 그럴 때 이제 막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요. 아씨, 나도 해볼걸. 그래서 정제가 힘이 있고 발달하고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제발 결과를 예상하고 미리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미리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가늠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는 게 식상이에요. 그냥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한 저도 정제라서요, 안 될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저예요. 정제가 지나치게 강하다 혹은 너무 힘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 이러면은 내가 생각한 인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결과를 예측하니까 계획을 세우겠죠. 이렇게 계획표를 짜는 게 정제 형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생각대로 안 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게 아니 생각대로 안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히스테릭할 정도로, 정신병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게 정제예요. 특히 언제 가장 민감하게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제일 이제 민감할 때는 그런 거예요. 적금을 1,000만 원을 모아야 돼. 이 1,000만 원을 모아서 내가 중고차를 살 거야. 900만 원 모았어요? 이제 100만 원만 더 모으면 1,000만 원이 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대. 그럴 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됐으니까. 다른 사람 사주에 정제가 없으면 그냥 나중에 또 하면 되지 이게 되는데,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마음적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가면은 만족도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제가 행복할 때는요, 정제는 행복이라는 개념보다는 만족도가 커지는 게 중요해요. 만족. 일정 그 선을 넘어간 만족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삶의 만족도가 중요한 게 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제가 있어도 그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식신으로 다룰 수도 있고, 상관 또는 정인, 편인 또는 관으로 다룰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비겁으로 다룰 수도 있어요. 정제가 이제 다루는 형태들은 많고, 그거에 따라서 또 정제 해석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정제가 내 거라고 했는데요, 그 방법이 잘못되면 내 거를 못 지키는 사람이 돼요. 정제는 책임감이라고 했는데요, 그 구조가 잘못되면 오히려 무책임한 사람이 돼요. 정제가 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무책임하니까 욕먹는 거죠. 차라리 정제가 없었으면 욕이라도 안 먹지.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기초 강의를 이제 조만간 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내 사주의 정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해석이 되는지, 이거는 기본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래서 응용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사실은 답이 없는 게 인생인데 정제들은 자꾸 인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답이 없는 건데. 답이 없는 게 답인데 뭘 자꾸 찾아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편제, 이제 편제 할 차례죠. 편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